제가 강남대 출신의 스타 강사로서 얘기했던 거예요.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밖으로 도시려면 각종 이력을 화려하게 아니면 아예 과탑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런 대학이나 다닐 사람이야? 오늘 주제는 바로 스타 강사 유수연 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대표님을 만난다고 하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질문지를 남겨줬어요. 네. 어떤 것들은 제가 앞에 먼저 질문을 드렸고 네. 이분의 이야기는 네. 꼭 제가 직접적으로 다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사연 듣는 거 네. 너무 좋아요. 현재 학부 문제로 절망하고 있는 20대입니다. 네. 저랑 같은 학교시더군요. 같은 강남대. 아, 저희 학교군요. 네. 네. 유수연 님도 학부 문제로 고민이 많으셔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하시고 아니요. 죽을 힘을 다해 역경을 극복하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영국입니다. 네. 후배인데. 요거까지만 농담을 드리고 네. 이제 다 진짜 진지한 질문인데 그동안 전 죽고 싶었지만 근근히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자퇴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가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익 905점, 오픽 IH, 토익 레벨 6을 달성하고 더 나은 성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스카이 대학 친구들 스펙은 안 되지만 나름 괜찮은 의학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네. 이 학부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힘드네요. 우리나라 같은 학벌 사회에서 어떻게 역경을 딛고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 친구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정말 소위 몇 개의 명문대학교 말고는 다들 학벌 스탯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좀 이 친구한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대표님께서? 자, 두 가지로 나눠볼게요.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으시다. 가능성이 없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강남대를 다닐 때 몰랐으니까. 자, 기업은요. 여기서 신입사원 1,000명을 뽑아요. 네네. 그러면 자, 인서울 40%. 그 다음에 부산대, 전라대, 전북대. 네, 그쵸? 이렇게 네. 한 30%. 지방국립대. 네.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이 있는 사람은 한 30%. 네네. 예를 들어서 경시대회 뭐 이런 거 있죠? 자기 특기들이 보여지는. 예, 네, 응모점, 광고점 이런 거 많이 나가거나 인턴을 많이 했거나 특색이 있는, 자기만의 경쟁력이 있는. 그런데 여기만 보시는 거예요, 모두. 이 40%에 본인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40%는 내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여기 5%, 5%, 5% 여기도 내 경쟁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걸 분석을 하셔서 나의 경쟁력은 여기 애들하고 지금도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벌은 별로 없는데 스펙으로 승부를 하거나 학벌은 별로 없는데 경력, 인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응모전이나 그런 것들로 하는 요 20, 30%, 요거를 승부를 하시는 건데 저도 어렸을 때 이게 안 보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취업시장이 다 이렇게 그냥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근데 회사마다 이게 방침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아마 접하시 못해서 더 우울하신 걸 거고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뭐 토익도 하셨고 오픽도 하셨고 다 하셨다고 하는데 강남대든 어느 대학이든 자 만약에 장학금을 타고 상위 5% 안에 졸업을 해요 라고 하면 교수님들이든 어떻게든 취업 라인이 들어와요. 그런데 내가 이런 대학이나 다닐 사람이야? 그러면서 학과를 우습게 알고 자꾸 밖으로 도시면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밖으로 도시려면 각종 이력을 화려하게 그렇죠. 응모전부터 시작해서 인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밖으로 도시든지 아니면 아예 과탑을 하세요. 과탑을 하시면 적어도 교수님이 동문회에서라도 끌고 나가요. 근데 어설프게 학점 4.0에 토익 900이면 자 스펙 더 보자. 더 보려니까 없어. 학점 4점. 하지만 등록금 면제전 아니었어. 그러면 어설프게 이렇게 되면 가장 억울한 사연이 되죠. 자,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사실 그런 멘트를 안 쓰는데 네. 영국의 명문대 스타 강사라서 유명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죠? 처음을 생각해보시면 제가 강남대 출신 스타 강사라서 유명했던 거예요. 서울대 출신 스타 강사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약점은 뒤집으면 희소성이 돼요. 어느 업종에 가면 희소성이 되는가를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희소성을 갖고 하지만 이걸 공감대로 끌어내서 내가 상품이 될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의 업종 대표적인 업종이었고요. 아니면 유튜브 이런 네. 세상도 사실은
평범한 3일제를 나와서 1억 벌기 이런 게 더 지금 극복 스토리 그쵸? 안 서울대 나와서 1억 벌었대는데 누가 그걸 클릭해서 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나의 단점을 커버할 스토리를 만드셔서 1인 브랜드로 가시든지 아니면 취업을 생각하신다면 이두저도 아닌 거 말고 교수님을 물고 넘어지든지 그쵸. 외부 경력을 화려하게 하시든지 사실 대표님 말씀에 너무 좀 공감이 가는 게 제가 실제 두 번째 책이 인사 담당자 100명의 비밀 녹취록이라고 해서 취업책을 썼었어요. 아, 예, 100개, 잘 아시겠네요. 100개 기업 인사 담당자 만났는데 대표님 말씀대로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기업마다 다 다르니까 대기업일수록 이게 학교마다 이제 좀 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룹으로 좀 분류를 실제 하기도 하잖아요. 이 친구가 사실 학벌에 대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그 스트레스만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만이 근데 무기를 만들었으면 자기가 학벌에 어쨌든 자기한테 무기가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내 무기가 외부 경력이든지 진짜 아니면 학교 안에서의 여러 가지 학점이 여러 가지 딴 거든지 그 무기가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정도의 무기면 충분히 그 정도 위기는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점을 커버하시려고 하면요. 인생은 단점만 커버하다 끝나요. 왜냐하면 사람의 단점은 끝없이 나와요. 단점을 커버하기보단 일단 장점 하나를 높이 세우세요. 그 다음에 단점은 죽을 때까지 커버하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람 단점이 맞아요. 성격에도 있고 외모에도 있고 학벌에도 있고 집안에도 있고 수십 가지 단점을 사람들 갖고 살아요. 그 수십 가지 단점을 다 커버한 후에 세상에 나오겠다. 라면 늙어서 못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강점 하나를 크게 앞으로 세우시고요. 단점을 끝없이 커버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 순서를 뒤집으시면 단점에 내가 눌려서 컴플렉스가 그렇죠. 되고 맞아요. 그 컴플렉스에 못 벗어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시야를 돌려놓지 않으시면 누가 본인을 잡아다 돌려놓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꾸 자기 연민 쪽으로 빠져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인생이 우울하죠. 대표님이 조언이 도움이 되어서 또 앞으로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슨 얘기만 이렇게 지루하죠. 지루하지 않아요? 어떡해! 대표님께서 어쨌든 토익을 가르치니까 결국 이 토익은 취업, 이직, 승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존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영역에 있는 시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대부분 뭐 20대, 30대 친구들도 많고 그런 뭔가 생존에 있는 청춘들에게 대표님이 이제 2019년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일단 너무 기죽지 마세요. 지금 가정에서도 기가 죽어있고 왜냐면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또래랑은 싸워서 못 이기세요. 부모님 세대는 도둑질 빼놓고 다 해봤다는 세대예요. 잘나신 분들이세요. 맞붙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그 기에 눌려 살 수도 없잖아요. 살아남으셔야 돼요. 근데 집에서도 너무 강하고 사회 기성세들도 너무 강하고 틈을 안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사슴이 호랑이를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굴복하고 그 꿈이나 직업이나 이런 것들도 가장 안전한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자기 한번 보호하기 힘든 사슴이기 때문에 살아남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20대보다는 40, 50대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본인의 경험이 20대들에게 반드시 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경험을 자꾸 넘겨주고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이 살았을 땐 그게 지혜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사회에선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20대들한테 자신의 삶의 노력이나 자신의 성공 방식을 자꾸 입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20대들이 더 가치관의 혼란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20대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40, 50대들이 좀 많이 들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상, 사회 현상은. 그리고 20대들은 좀 기죽지 말고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부모님 곧 늙어요. 이 기성세대 곧 늙어요. 그러면요 본인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 세대는 20대의 빚을 받지만
우리 세대든 그들이 늙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30, 40대의 빚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빚보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으시는 게 인생은 평소에 빛나지 않는답니다. 어느 20대만 빛이 난다든지 30대만 빛이 난다든지 평생에 있어서 한 10년, 20년 빛나는 거거든요. 사람의 인생이란 게 근데 어느 사람은 10대 오기도 하고요. 30대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죽지만 않고 살아계시면 돼요. 스스로 너무 이렇게 눌려가지고 스스로를 죽이지 마시고 직면되지 않더라도 많은 시도와 노력하시면 그것이 30대든 언제든 때가 되면 반드시 모여서 성공이라는 것들을 작던 크던 갖다 주게 될 겁니다.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엔딩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한 단어 요약하면 좋은 결과에는 좋은 과정이 있었다. 그 스타라는 단어가 붙기 위해서 별이 있으면 그 별을 밑에 가려진 그림자가 수없이 많지 않았을까. 옛날에 산이 깊으면 골이 깊다고. 그렇죠. 모두가 그렇게 치열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올라갈 곳이 높다면 그 높이만큼 내가 고민하고 어느 정도 노력과 독함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만나 뵌 손님은 스타 강사 유수연 대표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 강사의 삶과 그리고 청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김작가TV 대신 물어드린다 코너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